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름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따사로운 햇볕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햇볕에는 세계보건기구가 선정한 1군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자외선이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나갈 때, 외출할 때 꼭 자외선 차단제를 필수로 바르고 나가셔야 하는데요. 저희 애터미 쇼핑몰에는 수많은 자외선 차단제 선케어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새로운 신제품으로 앱솔루트 선쿠션이 나온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앱솔루트 선쿠션에는 블루라이트 차단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블루라이트 차단은 PC 모니터, 또 우리가 늘 이용하는 스마트폰, 집에서 보는 TV에서 나오는데요. 장파장인 UVA보다 더 장파장이라서 피부 진피층까지 침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얼굴에 색소 침착, 또 기미, 노화세포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꼭 필수로 바르셔야 합니다. 또한 얇은 파우더막을 생성해서 미세먼지가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는 안티폴루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가 보송보송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앱솔루트 선쿠션을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열어보면은 두 가지 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겉에 핑크링에 집중해봤는데요. 이 브라이트닝 핑크링은 셀렉티브 브라이트닝 코드를 적용했습니다. 이 셀렉티브 브라이트닝 코드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맞아요. 바로 며칠 전에 장영실상을 수상한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6종에도 브라이트닝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 방법을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쿠션으로 이렇게 누르셔서 제가 한 달간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톡톡톡 치는 것보다는 피부 결 따라 이렇게 문질러서 발라주시는 게 좀 더 피부를 화사한 핑크톤으로 연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애터미 앱솔루트 선쿠션의 꿀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